GS25가 남염 논란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GS리테일 조윤성 사장이 급하게 사과를 한 이유에 대한 분석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은 최근 GS25의 이벤트 마케팅 과정에서 남성을 혐오하는 이미지를 사용한 의혹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태가 불매운동으로 확산되려 하자 주가가 급락해 GS리테일 내부에서는 급박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GS리테일은 5월 중 GS홈쇼핑과의 합병을 앞둔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GS리테일의 조윤성 사장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급하게 사과 입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조윤성 사장의 사과문 발표 후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진정세로 돌아섰지만 남성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GS리테일은 지난달 27일 기준 37,377원이었던 주가가 지난 4일 기준 34,314원까지 하락하며 일주일 만에 7%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GS리테일은 5월 중 주주총회를 통해 GS홈쇼핑과의 합병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주주들로부터 합병 반대 의사를 접수하고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란 회사의 합병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하여 주주가 자신의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정된 GS리테일의 주식 매수 청구가는 34,125원으로 GS리테일의 주가가 34,125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주주는 주식 매수 청구를 통해 소유 주식을 회사에 매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회사 측에서는 떨어진 주식의 차액만큼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GS리테일은 자사와 GS홈쇼핑의 주식 매수 청구 총액이 3,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합병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윤성 사장의 사과문 발표는 GS리테일 내부의 급박한 상황을 외부로 알리는 격이 돼버린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허위사실 유포 고소한다고 난리치는 거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모양이던데 불매는 계속된다 ING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갔었는데 앞으로는 안 간다 이젠 사과해도 다시 가줄 생각 없어 소비자를 가지고 논 대가를 치러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남혐 사태로 벼랑 끝에 선 GS25 근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